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물으면 뭐 우리 부모님이 뭐 아주 훌륭하시고 튼튼하신 분이니까 부모님 덕에 잘 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도 오래 계시지 않더라고요. 다 한 번씩 한 번씩 세상 떠나시고 그리고 돈이 많다 해서 그 돈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뭐 대기업도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순식간에. 건강도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뭐 감기 몇 번 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 말기로 세상 떠난 사람도 보았습니다. 또 교통사고도 갑자기 나기도 하고 건강도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 오늘 1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혜 받은 게 참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참 기도하다가 보니 여기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이 병강 장로교회 강대상 벽에 새겨진 걸 보고 참 내가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오직 복음. 또 오늘 성경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그들이 받고 그 위에 서고 2절에 보면 구원을 얻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보리산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테테르스타이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목숨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세상 떠나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 믿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잘 사는 것까지 보여도 복음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그 인생은 천국 들어가지 못해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복음 모르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께서 복음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육신이 병들 수도 있고 재산에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가정에 우한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은혜냐? 구원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서 패스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주신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핍박자입니다. 박해자입니다. 회방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어서 감옥에 가두고 결박한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얻어가지고 저 시리아 수도 다마스크스까지 다메섹까지 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강한 빛이 비칠 때 눈이 소경이 되어서 떨어졌어요. 마루에서 떨어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유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끝거려졌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사도바울은 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뭐 일상적인 방법으로 초대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뜨려야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집가라는 거리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 사울의 머리 위에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떠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신학 연구하고 경건생활하고 서도생활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강하고 악한 사울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내 말로 교회에 나온 것 같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물고기 잡는 갈릴리 어부들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주님 불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관의 안전인 마태 주님이 다 직접 불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여기 모태신앙도 있습니다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미신 섬기고 점도 치고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 죄악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은 저의 가정은 대대로 불교와 미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는 그런 말을 시작할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릴 조그만할 때부터 제가 우리 집안이 제 1호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우리 내 동생들이 교회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50이 넘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다가 작년 10월 달에 102세로 천국하셨습니다. 102세로 아주 건강하셨고 뭐 치매도 없으시고 30수년 동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누님들도 교회 나가고 전부 우리 집은 이 복음으로 참 은혜 받은 집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제 동생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딸은 안 주시고 아들만 셋 주셨어요. 근데 큰아들이 또 아들만 셋 낳았습니다. 손자만 셋입니다. 딸은 없습니다. 근데 큰아들 둘째 셋째 아들이 다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제 조카가 목사가 되고 또 하나는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강도사가 내년에 목사가 됩니다. 우리 집안에 이 목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아들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지난달에 시카고에서 같은 노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왔다가 그 다음에 저 유럽 우리 고신총회 비엔나에 참석하고 한국 왔다가 다시 알래스카로 왔어. 이제 오늘 여름 관계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강행군이 계속되는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지인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목사의 집안으로 만들고 근데 우리 집안은 목사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 장인어른이 장로로 계시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천국 벌써 갔었죠. 그런데 처남 세 명이 목사입니다. 우리 다 고신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모이면 노회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노회를 하나 만들 수. 저도 어릴 때 할아버지, 그다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들 따라서 설날에 추석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사 지내러 갔어요. 뭣도 못 하고 제일 앞에는 할아버지 라인, 그 다음에 큰아버지 아버지 라인, 삼촌들 라인, 큰형, 우린 저 끝에서 절하면 뭣도 모르고 절하고 그랬어요. 주례학교 다닐 때 아! 말씀이 들어와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가 아 하나님 외에 절하면 안 된다 알고 이걸 어떻게 도망갈까 생각하다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사 지낼 때 가다가 혼자서 다른 데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남기대. 이 음식은 제사상에 올리지 않은 음식이니까 먹어도 된다. 그 어머니가 챙기죠. 그래 한 번 두 번 하니까 여러분 신앙은 한 번 투쟁을 해야 돼요. 한 번 부딪혀야 됩니다. 강하게 한 번 부딪히니까 쟤는 자유다 놔둬라 해방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마음껏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 생각해 새벽기도 때 생각하면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도대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 영은 세상 떠나도 천국 갈 것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가운데 많지만 하나 더 따라하실까요? 직분받은 은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보십시오. 9절 10절에 보면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무서운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할 자. 핍박자요 회방자요 교회를 박해하던 이 못된 사람을 불러 회개시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큰 은혜인데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이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말 아포스텔로 보낸다의 명사형 보냄을 받은 자라는 보냄을 받은 자.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 보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직분이 없습니다. 그 당시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의 직분을 계승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가 설교하고 성찬식행하고 권징하고 이 일을 하죠. 근데 직분은 사도직은 없습니다.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우리 모든 성도들 직분받은 사람은 전부 사도의 직분을 가져요. 왜냐하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직분이 달라도 예수님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받은 것 이거 그냥 목사님이 그냥 임명하고 막 당에서 저 사람 막 열심히 하니까 지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목사님과 당회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직분밖에 모든 준비가 된 사람이다 해서 공동회를 거쳐서 장로, 권사, 장립시자 뽑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우리 직분을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직분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직분 받았다는 것, 교회 직분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직분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장로직 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미국 사정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돈을 한 1억이나 2억 주고 장로직을 살 수 있다면 한국에 장로 될 사람 많습니다. 돈 주고 살 사람 많아요. 돈 10억, 100억 가져와도 장로직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직분입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승리하고 준비된 종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투표해서 모든 시험 절차를 다 거쳐서 시험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분 받은 감사에 찬양대, 구약시대 찬양대는 레위 직분 받은 사람은 레위 지파만 썼습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히고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 증문인 찬양 사역자를 두고 하나님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 순서 가운데 하나가 찬양이거든요. 우리 찬양대 아무나 지었습니다. 찬양대 귀한 직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선대식을 티처들 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이들을 전화로 또는 신방에서 교회 나오게 가르치고 이 직분 받은 것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직분 받아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저는 여러 세계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확인한 사실은 목사님 자녀들, 교회를 잘 섬긴 그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잘된 것을 보아요. 선교 현장에 수고하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 복을 받은 것을 저는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요. 직분에 충성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우리는 직분에 충성해야 돼요. 제가 참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우스 아프리카에 우리 고신 교단하고 자매 관계를 가진 포첩스르민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리포드 신학교고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이 시험 150년 된 학교입니다. 이제 거기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 주일날에 한 60km 떨어진 곳에 장로교회, 영어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공식 언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영어, 하나는 아프리칸스. 아프리칸스는 다치 한 60-70%. 그 다음에 프렌치, 점은 있었거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치와 아프리칸스 말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없습니다. 통역 필요 없으면 다 통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기는 이제 아프리칸스 하니까 영어 통역도 하고 막 이래 줬어요. 하는데 이제 그 영어로 예배 드리는 장로교회 가니까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저 끝에 테너 파트에 참 이 실버 이 헤어에 얼굴이 하얀 그 안경을 쓴 백인 그 성도가 찬양하는데 너무 음성이 미성해. 너무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좀 표정이 너무 밝더라고요. 저 사람 내가 한번 예배 끝나면 인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설교 끝나고 축도하고 뭐 여러분들 아직 서양에서는 목사님 설교 끝나면 교인들 그냥 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전부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5분, 10분, 20분 기다리면서 인사하고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그분을 만나면 깜짝 놀랐죠.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두 다리를 못 서는 분인데 찬양대 앉으시니까 몰랐어요. 근데 놀란 것은 이 오토매틱이 우리 휠체어 쭉 가서 자기 차 옆에 가니까 자기는 운전석 위에 올라앉고 이 휠체어는 이 줄이 연결돼가지고 자동차 지붕에 탁 고정시키더라고요. 자기가 운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왔다고 이제 점심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이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제가 그날 감동받았어요. 이분이 구역자, 성경공부 인도자라고. 두 다리가 불편한데도 전부 구역 식구들이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픽업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자기 차에 한 사람 두 사람 태워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사람. 저는 그때 이 논문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평신도 그분 하는 걸 보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는 너무 참 화려한 행복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저 도전받았어요. 그분의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직분에 충성한 모습 볼 때 제가 상당히 감동받고 야, 참 귀하다.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받을 자가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직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내게 주신 직분 어떤 직분인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 따라 생각하여 헛되이 하지 말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헛되이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거나 소멸하거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걸 헛되이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세 가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더 많이 수고하고.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더 많이 수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늦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늦게 회개하고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으니까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되겠다. 다른 사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적을 보고 십자가 부활을 체험했는데 자기는 핍박하다 늦게 부름받았잖아요. 내가 이 은혜 받은 것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이 수고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자.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보려면 우리가 소아시아의 예언을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소아시아 지방을 한번 다녀왔는데 곳곳에 사도 바울이 요새는 차 타고 다니지만 옛날에 차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걸어다니거나 나귀를 타거나 수레를 타거나 그랬죠. 주로 걸어 많이 다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멩이 얻어맞고 도망가고 감옥에 갇히고 태당에 맞고 채찍에 맞고 고생하면서 그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수고를 많이 사도 바울처럼 수고 많이 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왜 수고했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이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헛되이 하겠느냐.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자 더 많이 수고하자. 열심히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은 가만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교회 와서 그냥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고 왔다 갔다 그 은혜 받은 증거를 하기 어려워요. 은혜 받은 성도를 가만히 있습니다. 내 속에 주여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섬기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찾아온다고요. 은혜 받은 성도는 열심히 예배 참석합니다. 열심히 기도에 참석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전도 열심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은혜 받았으니 열심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참 훌륭한 성도가 많지만 제가 한 팀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병대 출신이십니까? 우리나라 해병대. 옛날에는 해병대가 인기 없었습니다. 제가 해병대 가려니까 부모들이 막 말려요. 그럼 옛날에는 개병대를 했어요. 개병대를. 뭐 이 휴가 나와 술 먹고 길거리에 뭐 싸우는 사람 전부 해병대니까 들어놓고 요사인 해병대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뭐 10대 1, 뭐 16대 1, 7년 재수해서 들어가고 해요. 해병대가 인기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젊은 권사님 주일학교 교사인데 아이들 10만 갔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그 애 아버지가 엄마가 있어요.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우리 남청계 나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내게 전도하지 마세요. 탁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또 왔습니다. 또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우리 남청계 갑시다. 내게 전도하지 말라 했잖아요. 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물러갔어요. 또 그냥 물러설 권사님이 아니죠. 또 갔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내게 전도하지 말라 했잖아요. 과음을 기르고 욕을 무슨 욕을 했는지는 내게 말 안 해요.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 순교받았죠. 그래 기도했어. 기도하는 가운데 물러설 사람이 아니에요. 권사님 또 찾아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읍시다 우리 남성기 갑시다. 거기에 팍 꼬꾸라졌어요. 자기도 미안하다. 주일학교 교사로 신방 왔는데 무슨 잘못입니까?
그냥 막 욕을 했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또 찾아와서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섭섭한 마음도 없고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 믿읍시다. 거기에 꼭 그랬으니까 저 따라 왔어요. 제가 표정을 알거든요. 일부 예배 끝난데도 집에 안 가요. 그 부부가 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2부 예배 때도 우는 거예요. 안 가. 3부 예배까지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해병대 출신, 해병대 출신. 그래서 해병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후배에게 가서, 야, 나 지난주부터 남성교회 간다. 너 부부도 다음 주부터 나와 남성교회 가자니까, 예? 선배님 알겠습니다. 부부가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해병대, 해병대. 이 부부도 똑같이 은혜 받고 울고, 자기 후배를 또 찾아, 야, 지난주부터 내 남성교회 김선배하고 가는데, 너희 부부도 같이 가자. 예? 선배님 알겠습니다. 부부가 또 따라하는 거예요. 다섯 가정, 다섯, 해병대. 다섯 가정이 나왔는데, 이야, 이 사람들은 대단해요. 1차 예수 믿기 전에 모임은 식사 부부, 2차는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3차는 뭐에 춤추러 가는지 내가 그거 말 안 해요. 1차, 2차, 3차 했는데, 교회 나오니까 그거 못 하잖아요. 교회만 계속 나오는데,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데, 한 번은 우리가 부부 세미나를 5년 전도회로 나눠가지고, 5년, 5년 나눠가지고, 1박 2일로 주로 경주에 많이 갑니다. 이 권사님이, 당신들은 이번 부부 세미나 가야 돼. 그러니까 이분들 교육이 교회는 첫째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두 번째는 목사님, 세 번째는 권사님, 자기 전문 권사님. 말에는 무조건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다섯 가정이 올 때 자동차 트렁크에 무엇을 싣고 온 줄 아십니까? 소주 한 박스를 싣고 온 거예요. 야, 세미나 별 게 있냐? 한 10시쯤 나와가지고 달밝은 경주 보문단지 호수에서 이 소주 한 박스 다 까오자고 오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아직까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한 명도 못 까고 그냥 씻고거든. 첫 시간부터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 울고 은혜 받고 변화된 거예요.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새신자 과정 마치고 학습 받고 세례 받고 1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다 해가지고 집사가 되고,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장립집사가 4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사는 우리는 45세 이상 돼야 되니까, 나이가 안 돼요. 이번에 한 명 권사로 탁 피택됐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막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가만 못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가용 팔고, 이 큰 차를 사서 교인들 실어 나르기 위해서 차를 바꾸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고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교 찬양대 구역장, 봉사, 열차한 봉사. 아, 은혜 받은 거 헛되게 하지 않는구나. 아마 조만간 장로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열심히 섬기는 줄 알고 우리 모두 더 많이 수고하는 오직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겸손히 섬긴다. 사도 바울의 9절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8절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 말은 우리나라 NIV 성경에는 비정상적으로 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칠삭동이 팔삭동이 좀 모자란다 할 때 좀 비하하는 표현이 칠삭동이 팔삭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7달 만에 8개월 만에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은 겸손.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은 열심히 하지만 동시에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 보았습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바울이 은혜 받으니까 낮아지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외견상 객관적으로 훌륭한 사람 없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받으려면 로마 사람들 자연스럽게 시민권자지만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 볼 때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황제로부터 시민권을 받든지 아니면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에요. 날 때부터 신문권자, 로마 신문권자. 학문적으로 가장 보수 정통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런 보수 정통 신학을 배우고 랍비의 지문을 받은 사람. 바울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헬라, 그리스의, 그리스 사람 자기 나라를 헬라라 그래요. 헬라, 그리스라 합니다. 헬라라 그러더라고요. 헬라에서, 그, 아레오바가에서 토론했지 않습니까? 헬라 에피큐리언. 그 다음에 스토익 학파들과 토론할 때 헬라의 시와 철학을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헬라어로 했어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그 당시 그 나라가 로마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어도 했을 거예요. 라틴어로. 석학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은혜 받으니까 자기를 낮추는.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나는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 또 낮아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은혜 받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성도는 낮아집니다. 부정한 사람도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는 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식하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걸 아는 거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많거든요. 저는 설교할 때 절대 의학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제 무식을 폭로하는데 의사들 앞에서, 교수들 앞에서. 저는 성경,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제일 많이 합니다.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합니다. 그 지혜를 주셨어요. 괜히 제가 많은 지혜하다가 무식 폭로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무식하구나. 여러분, 우주를, 여러분, 주보로 압축, 이게 우주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이 우주입니다. 여러분, 가진 재산, 땅, 표시할 수 있습니까? 점 하나 못 찍어요. 우주에 대한 지식, 점 찍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잘 아는 부산 모대학의 법대 학장한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거기에 집회를 갔는데 그때 집사님, 목사님 소개를 해주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고시부장을 했는데 장로 고시를 치러 왔어요. 참 이분은 겸손해요. 얼마나 겸손한지. 그래서 지금도 저를 만나면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우리가 그때 집회한 이후로 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의 교회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지난번에 노예 만나면 저, 우리는 끌어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분이 참 겸손해요. 목사님이 전도했는데 독특합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돼서 예수를 그냥 믿어서 확실하게 믿어야 확실히 믿고 싶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다. 내 식인대로 할 거냐? 이 불신자고 하겠습니다. 첫째, 주일을 성소해라. 주일은 반드시 시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새벽 기도해라. 야, 새벽 기도, 아,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인데? 새벽 기도하면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 하겠습니다. 셋째, 11조 해라. 교회 안 나온 사람입니다. 11조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고 물질이 축복 받는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렵고요. 매일 한 명 이상 전도해라. 이거 아직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인데? 그래 해야 온전한 예수 믿는다. 하겠습니다. 그대로 지킵니다. 그 다음부터 주일날 절대 안 빠집니다. 학회 가도 교회 옆에 보고 서울에 가도 그 교회 예배드리고 주보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새벽기도 갔다 왔다는 증거로 내주고 11조하고 새벽기도를 마치고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앞에 사람들 다니잖아요. 전도생활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겸손한 거예요. 너무 참 귀한 장로님이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가 겸손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 겸손하게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었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에 불신자들이잖아요. 지금 헬라 이방신 성기는 불신자들이 전도할 때 믿는 자가 나타나서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믿는다는 바울의 열매입니다. 제가 이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문을 잠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당에 떨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입구 왼쪽에 큰 동판이 있어요. 구리로 만든 판이 있어요. 이게 뭔가 가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섬긴 역대 교역자 목사들 명단이라 2000년 지나서니까 한 285명인가 6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1대 교역자 사도 바울입니다. 역사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은혜 받은 사람은 열매 맺습니다. 우리 평강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남겨야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뭐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특별히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도하는 것이고,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주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무조건 전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도 한 사람. 따라 안 하신 분이 계세요. 한번 더. 나도 한 사람. 우리 교회는 예배 마치면 늘 외칩니다. 다른 뭐 올해 종교기 500주년이기 때문에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시아 다 외치고 제일 마지막에 나도 한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씀 알겠죠? 1년에 한 사람은 전도하자. 1년에 한 사람은 전도하자. 매일 외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외치거든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 없잖아요. 주님의 명령을 충실히 하는 칭찬받을 일이죠. 전도. 그래서 잘하는 사람 잘하고 못하는 사람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 나도 한 사람 전도해.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주기를 기다린 사람을 만나면 바로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늘 전도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모르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은퇴하셨는데 이분은 우리 전도 방법을 많이 바꿨습니다. 평소 때 한 사흘 동안 낮 저녁 사흘 한 여러 번 하다가 지금은 이제 관계 전도니까 이제 다음 주에 전도합니다. 지금 특별히 새벽기도 시작됐습니다. 근데 오는 주에 전도하는데 이번에는 1200명만 전도한다. 예전에는 3000명까지 전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1200명 나도 한 사람 전도하자 하는데 이 권사님 한 분은 박 권사님을 보는데 3000명 전도할 때 혼자서 450명을 전도했어요. 대형버스 5대 빌려가지고 거기에 다 태운 자기 혼자 아니냐 자기가 기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구역장들 다 팀장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안내를 하고 식사비 그리고 차비까지 주고 선물 준비해가지고 아들들 보고 돈 내라. 내 전도하는 돈 내라. 아들들이 다 돈을 보내주면 그것까지. 전도는 여러분 투자해야 됩니다. 첫째 기도의 투자, 둘째 시간의 투자, 사랑의 투자, 물질의 투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한 명 인도하는데 물질 투자 안 하고 됩니까?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자동차 말고요. 마시는 티 그리고 선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강조한 우리 교인들 잘합니다. 대접 잘합니다. 그리 전도하는데 우리 돈 좀 쓰고 한 명 구원받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큽니까? 투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이 그러겠어요. 그분이 나이 많은 분들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전도한 분들과 천국 간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하늘나라 상급이 큰 것 같아요. 참 귀한 일이죠. 나도 한 사람 전도하는 일. 이는 우리의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자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얼마나 큰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 저는 이제 이 말씀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에서도 그 한인교회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을 했습니다. 한 명 병아리 감별사가 온 사람에게 제가 전도를, 경상북도 영천에서 온 아가씨를 전도해서 양육식제 제가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병아리 감별사 세 명이 왔어요. 충청남도 당진 서산 부산 사람 왔어요. 전도해서 양육해서 세례 줍니다. 이 태권도 사범도 오고 컴퓨터 이 기술자도 오고 뭐 모이니까 이민 온 사람이죠. 우리 19, 5명과 25명 모여가지고 하나님 뜻이겠지.
여기 앞으로 한인들이 모여야 되겠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 우리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설립했는데, 제가 1년 있다가 저는 공부 마치고 이제 한국을 기우할 때 후임 목사님 모시고, 그 당시 150명이 대교인들이, 한 명이 150명이거든. 근데 지금은 500명이야, 500명. 그러니까 여기에, 4에이크 땅을 사고, 또 4에이크 땅을 또 이번에 또 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늘었죠. 교회 땅이 늘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시작할 때 선교의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돈 벌러 왔다 목적으로 돈도 못 벌고, 신앙도 팔아먹으니까, 하나님이 먼 곳에 보낼 때는, 복음 전하러 보냈다. 여기 오늘 한국인들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서든 아프리카에 흑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다. 동의하겠느냐? 다 동의한다 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흑인, 줄루 흑인 마을이 17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매년 선교, 저는 아프리카 매년 갑니다. 근데 작년 11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충청남도 당신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오는 11월 5일 날에 장로 장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목사님 보냅니다. 제가 배발이 감별자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 장로가 됩니다. 얼마나 저는 당연히 목사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열심히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복음 안에 잘 자라서 그 교회 장로가 돼, 장로가. 그래, 지난 1월 달에 가서 참 우리가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큰딸이 덴티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아이를 4명 낳아서 다 훌륭히 컸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남겨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 받은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모두 주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나도 한 사람,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천국 가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섬기는 직분받은 은혜 감사해.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더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평강장로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